네, 오늘 크게 하락했던 종목들을 진단해드리는 이 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. 자, 오늘 하락했던 섹터 살펴볼까요? 창투사, 가상화폐 관련주들 오늘 약세 이어갔습니다. 코인베이스 상장 후에 제휴 소멸 이슈 좀 부각이 됐고, 어제 강했던 온라인 교육주,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오늘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했는데요. 자,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진단해볼지 오늘은 유스탁 대표,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첫 번째로는 방금 언급했던 온라인 교육주 먼저 네. 확인해 볼까요? 오늘 메가스터디도 그렇고 비상교육, YBM넷 등등 다 음봉으로 길게 마감을 네. 했는데 시세가 정말 하루밖에 안 갔어요. 어떻게 그러게요. 보면 좋을까요? 뭐 어저께는 많은 종목이 상한가 네. 혹은 뭐 20% 이상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분들이 또 한 상당 부분, 물론 어저께 상승분을 다 하락한 건 아니지만 네. 상당 부분 좀 하락세를 좀 마감했습니다. 어쨌든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는 두려움,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거리두기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, 그러면 이제 등교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따라왔었기 때문에 과거 그 기존의 그 방역 정책을 본다라면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냐는 어떤 기대감들이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이런 교육주들, 뭐 원택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기대감으로 좀 재확산되면서 어저께 교육주들, 뭐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네.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행스럽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지난주에 한 5,600명대로 늘어나긴 했지만 네. 이번 주에 보면 그 이상 늘어나지 않고 계속 그 정체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일단 단번에 거리두기를 강화할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라는 어떤 안도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보면 이들 종목군들의 실망감으로 내려왔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. 네. 또 하나는 이건 뭐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교육주하고 약간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약간 네. 테마성이 짙은 종목군들 오늘 대부분 하락을 했어요. 네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면에 코스피는 뭐 신고가까지는 아니지만 상승으로 마감했고 네. 코스닥도 하락폭 줄어 마감했다는 것이죠. 그 얘기는 결국에는 시장이 더 간다. 그러면 이런 테마주들에 집중되었던 부분들이 시장 관련된 종목군으로 투자자의 관심도가 좀 변했다. 라고도 좀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교육주는 좀 단기적인 시세 관점으로 봤던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러면 앞으로 전망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까요, 없을까요? 저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. 물론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내일 뭐 800명, 모레 뭐 900명 이렇게 늘어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. 현재 정부 수준에서의 확진자의 현황이라면 교육주의 어떤 수혜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제한적이다. 그러면 지금 어제 매수하신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? 일단은 내일 좀 주가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근데 만약에 내일도 시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면 네. 뭐 좀 아쉽지만 일정 부분 손실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참고해 보시고요. 자,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. 다음은 제약바이오주 셀리드입니다. 최근 제약바이오주 반등 속에서 가장 탄력이 두드러졌던 종목들 네. 중 하나인데 오늘은 21% 넘게 빠졌습니다.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? 셀리드가 좀 기대감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죠. 네.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뭐 셀리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코로나 기대주, 네. 코로나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4월 한 중반까지 급등세를 좀 보여줬었죠. 일단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어떤 임상 1상이 마무리되고 2상이 진입을 하였는데 1상에 대한 결과가 4월 중에 좀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셀리드의 주가를 상승을 좀 불러일으켰고요. 또 그 사이에 코로나도 확산되었고 또 국내 약간 이제 백신 관련해서 국내뿐이 아니라 유럽, 미국에서의 약간 백신 관련해서 약간 그 논쟁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국내 개발 백신 쪽으로 좀 관심이 좀 쏠렸던 부분들 그런 네. 것들이 또 셀리드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자궁경부암 백신 등 항암 면역 그 치료제 백신 관련해 가지고의 또 이슈도 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성장성 혹은 뭐 기술력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중요한 건 뭐 어저께인가 제가 그저께 뉴스를 봤는데 네. 우리나라 업체들이 백신을 여러 개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코로나 확진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네. 또 물론 이제 백신은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백신이 어떤 허가를 받거나 안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한 3만 명 최소 2, 3만 명의 대상으로 어떤 그런 실험을 좀 해야 되는데
우리나라는 많아야 뭐 한 1,000명, 뭐 500명 이런 정도의 낮은 임상 군을 다 가지고 임상 시험을 하던 거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안정성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겠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맞물리면서 좀 차익선 매물이 나왔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조금 조정이 나왔었고 윗꼬리가 나오는 양봉 음봉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종가가 저가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 구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. 네, 사실 어떤 섹터든 이렇게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은 차익시험 매물이 그만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 종목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, 오로 보시나요? 그렇죠. 왜 그러냐면 어제 하락은 뭐 단기 조정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네. 오늘 만약에 아래 꼬리가 좀 나와줬다라면 조금 더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내일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긴 음봉으로 마감했다는 부분들 특히 21%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마감했다는 얘기는 좀 더 하락이 열려 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아무래도 좀 단기 반등이 나오면은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봐야 될까요? 만일 단기 반등이 예를 들어서 내일 금요일이긴 하지만 내일 빠르게 뭐 한 7만 5천 원, 뭐 8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온다라면 조금 더 뭐 보유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등이 상당히 미약하다라면 뭐 7만 5천 원 이상 못 간다라면 저는 좀 비중을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네, 내일 흐름을 좀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오늘장 하락했던 종목들에 대한 진단 들어봤고요.